I was born in 1933, and I was only child in my family by my mother and father. In 1941, when the World War to begin, my mother was killed by Nazis and my father, and I was only by myself. Brooklyn은 다양한 인종 그룹과 문화가 뒤섞여 있는 민족 거주지입니다. 특히 56만 명이 넘는 유태인들이 살고 있어 뉴욕시 최대의 유태인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곳은 19세기 말 러시아와 유럽에서 유대인 박해로 탈출한 그들의 역사가 그 어느 곳보다 생생히 살아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올해 80세인 피라 스투컬만 씨. 러시아 유크레인에서 뉴욕 브루클린을 넘어온 유태인 이민자입니다. 또한 세계 2차 대전, 독일이 저질렀던 나치의 학살에서 살아남은 생존자이기도 합니다. Exactly my floor. 사람들은 그녀를 가리켜 홀로코스트 서바이벌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How long did you live here? How long? 25 years. From moment when we came to America. We rent this apartment, we stay here. 인류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전쟁에서 살아남은 이 할머니의 삶의 무게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In 1941, In September 29, it was a Jewish holiday, and the Nazis put advertising in every street. All Jewish people have come together in a special street, in a plaza. They came, they took their suits, children, grandchildren, rabbis, everybody, and they took and they told them they will go to work, and they took them to this Babi Yar, to this grave. 37,000 people, 37,000 people for one day was killed in this Babi Yar. It was a river with blood. So this is a pain, this is a cry, we cry. This picture remind me when I was 5 years old, and this was the best life in my life because I was a child together with my mother, with my father, and this picture gave me my grandma, my father's mother. She lives in Moscow. After the war, she gave me this picture. 세월이 아무리 지나도 잊혀지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되돌릴 수 없는 시간들. 아무리 길을 막아도 눈을 감아도 시간은 그곳에서 멈춰버렸습니다. 송만석 박사는 지금 마음이 무겁습니다. 8월 13일 샬롬 예루샬라임에 행사를 치를 마땅한 장소가 아직도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5년 전 어느 날 이스라엘에서 공부하고 온 제 친한 친구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계신다. 저는 그동안 교회가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 친구의 말은 큰 충격이었습니다. 또한 저는 이 말을 받아들일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25년이 지난 지금 사람들은 이렇게 저에게 질문합니다. 왜 한국인인 당신이 이스라엘 위해 이처럼 헌신하는 겁니까? 유대인들과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 것입니까? 전 성경을 오랫동안 읽고 공부해 오면서 알게 된 것이 성경에서 이스라엘 빼놓고는 바르게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내 백성 유태인을 위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 8개월을 송 박사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그 유태인들이 겪었던 그 처참한 비극적 사건과 불행은 저의 마음을 말할 수 없이 아프고 괴롭게 했습니다. 십자가를 앞세워 저질렀던 살인과 악행에 제 마음 너무도 부끄럽고 참담했죠. 그 고통을 유대인이 아닌 제가 어떻게 모두 알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한국 민족도 전쟁과 침략 통치로 수많은 세월 고통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아주 조금이나마 유대인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전 그때 아, 우리가 저들을 위로해야겠구나. 미안하다고 말해줘야겠구나. 그리고 저들을 사랑해야겠구나 하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뉴욕의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과 세계 각 지역에서 비행기표를 구입한 200여 명의 얼굴이 매 순간 떠오릅니다. 무엇을 어떻게 어디서 준비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에서 시작한 샬롬 예루샬라임. 8월 13일부터 시작하는 샬롬 예루살렘 문화행사를 통해 유대인과 친구가 되며 이스라엘 더욱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라고 믿습니다. 첫 번째 난관은 랍비들을 만나 우리의 취지를 설득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와 가장 처음 만난 사람은 랍비 조셉 포타스닉이었습니다. 뉴욕 랍비협회 부회장인 그는 전직 소방국 캡틴 출신입니다. 9.11 테러 사건 때 눈부신 활력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우리는 그를 브루클린의 한 회당에서 우연히 만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가 누군지 모른 채 말입니다. First of all, I didn't know what to believe because I had not heard of the organization. And, you know, when you go through Jewish history, you find that we didn't have that many friends. So when someone comes forward and says, we want to stand with you, you ask yourself, is this sincere or not? I really had no idea what was being planned. Why are they doing this? Why are they putting in so much effort to making these events happen? Is it for themselves? Is it for their community or is it for us? This was something that I could not understand. 유대인 지도자들을 이해시키지 못하고 장소를 구하지 못한다면 행사 자체를 취소해야 하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숨은 의도가 없는 순수한 행사로만 치를 것에 대한 신뢰와 약속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각 지역에 있는 랍비들을 한 사람씩 찾아다니며 그분들의 마음이 열어지길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분들의 입장에선 낯선 한국인들이 불쑥 내민 손을 잡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아주 조금씩 서로를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맨하탄 최남단에 위치한 이곳은 바로 주이시 헤리테이지 센터가 있는 곳입니다. 참담했던 나치 수용소의 역사가 한 곳에 모여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바로 샬롬 예루샬라임의 그 역사적인 첫날 공연을 펼칠 장소입니다. 유대인들의 그 한많은 숨결이 고스란히 묻어있는 이곳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첫 번째 기적의 장소였습니다.
이 의자에 앉을 귀한 유대인 형제 자매의 모습을 한 명씩 그려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유대인들에게 가했던 그 무서운 박해들은 왜곡된 신학사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교회가 십자가를 앞세워 회당을 불태웠고 그들의 터전을 무너뜨렸습니다. 강제적인 개종을 거부한 수많은 유대인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그들에게 저주와 증오의 심벌의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이 당했던 그 끔찍했던 학살의 뒤편엔 교회가 있었습니다. During the persecutions and the atrocities, going back at least 1,000 years and even more than that, but in very modern times, the world was silent when we suffered. The world was silent. 교회는 그들의 박해를 지지했고 그들의 아픔에 침묵했습니다. 샬롬 예루살렘 행사에 대한 소식이 전해지자 한국 교회는 물론 타인종 교회들이 이 일에 동참하고자 하는 뜻을 전해왔습니다. 그중 일본인인 카스노리 나카지마 목사님도 유대인들에게 전달할 회개 선언문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今回の集会を通してですね、違法人である私たちがもっとイスラエルのことを知って、 またイスラエルに関心を持つようになってですね、そういう機会になればいいと思いますし、またイスラエルの方々、ユダヤ人の方々に関しては、本当に神様の愛と慰めと平安と祝福が表される、そしてその、もし受けた傷とかですね、苦しみがあるならば、そこから解放される、癒される、そんな素晴らしい機会として、この集会が 用いられればいいなと本当に心から思っています。そのために私も一生懸命祈って備えたいと思います。 뉴욕 브루클린에 위치한 올 네이션스 교회입니다. 한국과 세계 여러 국가에서 도착한 200여 명의 숙소와 행사 본부로 사용될 곳입니다. 부족한 경비를 아끼기 위해 모두들 에어매트와 간이 이불로 교회 교실에 흩어져 잠자리를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러시아계 3세인 레오나드 김 목사님께서 기꺼이 교회 건물을 행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8월에 찐한 더위. 오래된 교회 건물엔 선풍기가 전부이지만 모두들 내일부터 만나게 될 유대인들 생각에 들떠있는 모습들입니다.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새벽, 바쁘게 차에 짐을 싣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샬롬 예루샬라임의 진행 스태프들입니다. 오늘을 위해 수개월간을 준비한 만큼 얼굴엔 왠지 모를 긴장감이 가득합니다. 이스라엘 세미나가 열릴 브루클린 태비너컬 교회도 손님을 맞을 준비로 청소에 여념이 없네요. 각 숙소의 스태프들이 하나둘 속속히 도착하기 시작합니다. 태버니컬 교회 예배를 시작으로 샬롬 예루샬라임의 공식 행사가 그 막을 올리게 됩니다. 테이블 위로 펼쳐진 수많은 이름표가 그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역사적 사실에 대한 무지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AD 70년 또 135년 유대 민족이 멸망한 것을 하나님의 징벌을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다라고 생각하고
그의 십자군이나 홀로코스트, 과거의 역사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시하고 또 정죄하고 또 잘못 행했던 많은 부분에 대한 그러한 무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남아있는 이런 감정적 상처, 역사적 상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민족, 누구로부터 받았던 상처로 인한 장벽이 있다면 바로 그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이 회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장벽을 치유해 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회복시켜 줘야 되는 겁니다. 한국에서부터 열심히 연습한 이스라엘의 국가 하티크바를 모두가 함께 불러봅니다. 오늘 저녁 우리는 유대인들과 그토록 원했던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그들에게 미안하다고 말했을 때 그들이 우리의 마음을 받아들여 줄까요? 아마도 여기 모인 모두가 마음속으로 던지는 질문일 겁니다. 이제 우리는 기적이 필요했습니다. 순종이 만들어낼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져줄 수 있는 기적, 우리는 그것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공연 30분 전, 행사장인 주이시 헤리테이지 센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검색대를 통과하기 위해 길게 줄을 선 유대인들의 모습에 가슴이 설레기 시작합니다. When I came home, my blood pressure was high. In second day too, because I was very exciting. I couldn't, you know, I do a lot show by myself. And I bring a lot of different people, and I go to different events, and by Bloomberg, Grayson Mansion, and I am in a lot of places. This was a special festival. We never ever see, we never think about this. And I couldn't come to myself. I talk to myself, to my heart, how it was nice. One of the things I found with members of the community is they make everyone feel special. When you walk in, I was greeted by S.J. Jung and many other members of the group. And they, you know, they told me, well, we want you to sit here. And other people were given that kind of personal treatment. It wasn't like you were going to a show. It wasn't like you just had a ticket and you were going to sit there, watch a performance. You felt that you were part of a larger family. And look at the preparation that went into this. Buses that came in from all different places. People who traveled from Korea to be during these days of celebration. That speaks volumes about those who care. You know, it's very hard to measure sincerity, but Jewish tradition says you measure belief by behavior. You watch what people do, not just what people say. There are many people who express all the beautiful sentiments, but there is no commitment to what they are telling you. So here we saw people who traveled, who prayed with us, who stood with us, who said all of these beautiful things, putting it all together. It was a blessed evening. 무대 뒤에선 공연의 마지막 점검을 위해 모두들 분주한 모습들입니다. 우리가 기도했던 자리에 하나둘 사람들이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쉽지 않았을 이 자리를 찾아준 사람들,
이분들은 어떤 기대를 하고 왔을까요? 반가운 마음에 사진을 찍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꼼꼼하게 프로그램을 읽어보는 사람들의 얼굴에도 왠지 모를 기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공연은 한국의 전통 무술 태권도로 그 막을 열었습니다. 최용기 관장의 절도 없는 품새에 모두들 숨죽여 바라봅니다. 최 관장님의 이번 무대의 주제는 구약의 출애굽기입니다. 애굽 땅을 탈출하는 역사적인 사건을 태권도의 동작으로 만든 겁니다. 깜짝 놀라만한 큰 격파 소리에 모두들 환호합니다. 예상치 못한 코미디적 모습에 웃음과 박수가 터져 나오네요. Good evening. Welcome everyone to Shalom Yerushalayim Cultural Festival 2013. My name is S.J. Jung. We have exciting cultural programs ahead of us featuring premier performers from Korea. 이번 행사의 사회를 맡은 정승진 씨. 그는 그의 멘트 한마디 한마디가 유대인들의 마음을 터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무대에 섰습니다. Ordinary cultural festival, in fact. Because Korean Christians for Shalom Israel, we hope that this is a small, but meaningful step towards building a stronger international support for the security and peace of Israel. And we also wanted to, thank you. We also wanted to bless the Jewish people. We also wanted to reach out and connect with the Jewish community. That is why we have so many people coming from Korea, some from Israel, to participate in this cultural festival. You know, we have 120 people who came all the way from Korea just to be here tonight. 한국에서 오신 분들, 이스라엘에서 오신 분들 전부 일어나 주십시오. Those from Korea and Israel, please rise. We want to welcome you. 한국에서 오신 분들,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신 분들. Let's give them a real New Yorkers round of applause. Welcome to New York! Come on! Come on, give it up! I sat there astounded. I was sitting next to the Deputy Consul General of Israel, Shlomi Kaufman, and we looked at each other and we said, who would have thought that in Korea, where you don't have a large Jewish community, that people are coming here and proudly saying that they are connected to the Jewish people. It was a very special moment. It's one I'll always remember. It's a great pleasure for me to be here tonight with you. I'm honored to meet from here. 뉴욕 주재 이스라엘 부총영사인 숄로미 쿠프맨 씨가 샬롬 예루살렘의 행사에 대한 고마움을 전합니다. For Israel continued support. To the Korean community in New York, I also would like to thank to say thank you for your support. I am proud to be here. 홀로코스트 생존자 파이라 할머니도 이번 공연에 참석했습니다.
아름다운 전통 한국 패션쇼의 매력에 모두도 눈을 떼지 못합니다. 우리가 지금껏 이 이야기를 전해주기 위해 준비한 회개 선언문 전달 순서입니다. 유대인들에 대한 진심 어린 사랑과 미안함을 한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의 목사님들이 대신 전달합니다. 한국의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님이 대표로 낭독을 합니다. Shalom Yerushalayim Cultural Festival 2013 in New York. There are many Christians who recognize the biblical importance of the Jewish people. There are many Christians who love the Jewish people and support the state of Israel. We have come here today with a heart of repentance. The Jewish Yeshua has taught us to love our neighbor as ourselves, and even to love our enemies, following the words of Leviticus, chapter 19, verse 18. Yet, we Christians have been persecuting Jewish people amongst us. We deeply acknowledge the astounding extent of sins of Christians perpetrated to Jewish people during its 2,000 years of history. Having deeply acknowledged the cruel persecutions unimaginable to us as Christians, directly and indirectly committed in the form of the Crusades and Inquisition, the Holocaust perpetrated in Christian nations, etc. We are working on a repentance movement among all Christians. We will continue to pray that God lead us to heal the deep wounds resulting from the atrocity of the past. Open a new chapter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Jewish people and Christians. Restore brotherhood among all peoples and move forward together as one. August 13, 2013. Quotation that says very simply that the flowers of tomorrow come from the seeds that we plant today. I think together we can build a very strong foundation today that will bring us into a better tomorrow. Interestingly, in Hebrew, the word for friend is yadid. You write that word by writing the word yad, which means hand, two times. One hand reaching out to the other forms the word friend. Tonight, I think all of us were privileged to see the hand of your community reaching to the hand of our community, reminding all of us
that when God created this world, He started with one. And from the one, there came many. And you remind us again tonight that there comes a time when the many have to stand together as one. Thank you very much. But the Koreans and the Jews that night showed us that there comes a time when the many have to stand together as one. One heart, one people. So that's how I felt when I received the document. I've never, ever in my life experienced anything quite like that, where people are saying here, you know, we are sorry. And I said, you don't have to be sorry. All of us have to be certain that we're not going to go back to where we were. We're going to go to a different place as friends, as family. "정말로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서로 같이 안아주고 두 손을 잡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에야 찾아와서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우린 서로를 만나는데 왜 이리 긴 시간이 필요했을까요? 만나보니 이처럼 반갑고 정겨운데 왜 서로의 등을 돌리고 살았을까요? 샬롬 예루샬라임의 첫날은 그렇게 보고 싶었던 친구의 따뜻한 손을 잡아보는 그런 밤이었습니다. 나하무 나하무 아미 요말 엘로헤헴 다베로 알레헤브 예루샬라임 וקירו אליה כי מלאה צבאה. 알버트 톨러는 미국에서 태어나 자란 랍비입니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조국 이스라엘에 대한 열정이 넘치는 분이기도 하죠. 그는 특히 선조들의 고향 땅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알리아에 깊은 관심이 있습니다. 그의 가족 중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가 헌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겐 남들이 미처 알지 못하는 깊은 사연이 있습니다. So it was that my son, when he was graduated from high school, tried to make Aliyah as a very young person. Unfortunately, he met with an accident even before going into the army, as he was scheduled to do. He met with an accident and realized that he was very much alone in the country. His parents were here, and although we had relatives there, there was a gap. And so he had to return. But he too had Israel in his heart and in his soul. And he became a rabbi, and he was the rabbi of the Sutton Place Synagogue in Manhattan. But after 5 years, he became ill and passed away. His children at the time were 8 and 6. They're now grown. But they too have Israel in their hearts.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가길 간절히 원했던 아들의 소망은 이루어질 수 없었지만 조국에 대한 충성이 남달랐던 아들은 라피톨로의 소중한 자부심입니다. 하지만 라피톨로는 유대인과 크리스찬과의 교류에 대한 입장은 매우 신중하고 조심스럽습니다. We are always skeptical about these events. And there are many Jewish people whose skepticism leads them also to hold back. There is perhaps the thought that, are they trying to convert us? Do they have
an idea that someday, if all the Jewish people were to return to Israel, then that would usher in the second coming as the Messiah. There are many Jews who are skeptical about the ultimate purpose of the ultimate agenda that Koreans or Christians generally may have. And so we too hold back. 과거 크리스천들로부터 강제적 개종을 강요받았던 유대인들로선 위로하기 원한다는 우리의 진심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것은 당연했습니다. 켄 솔로웨이 씨는 브루클린 킹스베이와이의 부 디렉터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약 천여 명의 학생들에게 방과후 학교와 각종 교육 그리고 지역 주민을 위해 봉사하는 아주 규모가 큰 단체입니다. Yeah, yeah. Classically, my experience with evangelical Christians, or rather Christians who support Israel, has been usually white, Caucasian, American Christians. I have never interacted with Korean Christians who put forth this effort. Shalom, Yerushalayim, Shalom. 오늘 우리는 조금 특별한 행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키즈 공연을 준비했는데요. 500여 명의 아이들의 함성에 그야말로 체육관이 떠나갈 듯합니다. 무대도 조명도 없이 체육관 바닥에서 하는 공연이지만 그 어느 것보다 뜨거운 반응입니다. 한 장면이라 놓칠세라 모두들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도 귀엽습니다. I was overwhelmed with how much the kids enjoyed the activities. And beyond the Taekwondo with an Israeli flag on it and a Korean flag, seeing all the references made for Israel, these children were discussing it after. They were asking, why? Why are you doing this? Why is this important? And they were making statements that this is very important to us, and it's nice to see that it's important to someone else. 공연 후 아이들의 인기를 독점하는 건 바로 화려한 춤을 선보였던 부채춤 자매이네요. 'Is there another agenda? Is there a hidden agenda?' And all through the evening, I was kind of waiting for something other than
a truly magnanimous, a genuine feeling of outreach and extending the hand of friendship. I was waiting for something other than that. It never came. All that came out, all that emerged, was a feeling of hope for the future. New York 있는 플러싱은 많은 인종이 모여 사는 뉴욕의 대표적인 곳입니다. 이민자들이 낯선 미국 생활의 그 첫 기반을 잡는 곳이기도 합니다. 플러싱의 가장 한가운데 위치한 자유회당은 바로 샬롬 예루샬렘의 마지막 행사를 치를 곳입니다. 이곳은 100년의 깊은 역사를 가진 회당이기도 합니다. 회당의 낡은 창문에서 세월의 흔적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공연 시작하기 1시간 전, 이미 많은 사람들이 회당 밖에서 축제를 벌이고 있습니다. 플러싱에서 유대인들과 한국인들이 이렇게 서로 어우러져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모습이었습니다. Organizations such as Shalom Yerushalayim are working to maybe not erase that history, but to move forward in a much more positive way. And I think that it will have an impact, because it's very hard to resist love, isn't it? It's very easy to resist hatred, but it's hard to resist love. 600석의 좌석이 어느새 가득 찼습니다. 몇 사람의 유대인들이 올까? 그들과 친구가 될 수 있을까? 그들과의 벽을 허물 수 있을까? 하나님은 공연장마다 넘치는 유대인들을 불러주셨고, 화해의 포옹을 하게 해주셨고, 다시 볼라를 약속하는 친구로 만들어주셨습니다. Last Tuesday, we kicked off this great cultural festival at the Museum of Jewish Heritage in Manhattan. And we touched heart and souls of close to 500 people. And then yesterday, where did we go? We went to Brooklyn, we rocked Brooklyn with two shows, a 2 o'clock show and 7 o'clock show, including 600 children. Yes, and here we go. Today we are bringing these festivities to Flushing. I'm so excited that we can present the grand finale of this great festival at Free Synagogue of Flushing. (부족한 시간과 여건 속에서 준비한 행사이기에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올 것인지, 또한 그들이 우리의 순수한 마음과 정성을 받아줄 것인지 그 어느 것 하나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was founding extent of City of Christian perpetuated to Jewish people during its 2,000 years of history. Afternoon on this. Ichukche kamsahap nida. I want you to know I could not ever imagine what this night would be. You see, we Jews, we have this emotional and historical tie to the land and the people of Israel. It's in our blood. It's in our hearts. And so I have a tie to the Jewish people and to the land of Israel, which is so deep. It's a tie to a land and a people that is very new, but also 4,000 years old. So I have a tie to the land and the people. I have a personal tie in that my children, my daughter and son-in-law, I have four grandchildren who live in Israel, one of whom is in Israel's army right now. And this past Monday, I witnessed something that, again, I could never have imagined just a few years ago. Our American granddaughter, who's just graduated from Northwestern University, decided to make Aliyah this past Monday. My wife and I, we were moved to tears. A sight that our grandparents could never even dream of. Am Yisrael Chai. The people of Israel lives, and the Christian Koreans, we love you as you love us. We accept and receive your hand of friendship. 맨하탄에서 브루클린으로, 그리고 오늘 킨즈 플러싱까지 3일이라는 기간이 너무도 짧고 아쉽게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좀 더 많은 유대인들을 만나고 좀 더 많은 것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준비하지 못한 것이 속상했고 더 많은 지역을 가지 못한 것이 아쉬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눈으로 보여지고 손으로 만져줄 수 있는 기적. 바로 지금 우리는 그 기적을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마음으로만 품었던 이스라엘을 이제 뜨거운 가슴으로 안을 수 있었습니다.